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12개의 서랍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작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배선과 에어라인 작업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작품입니다. 공압 실린더 사용의 기초편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솔레노이드를 기억하실 겁니다. 솔레노이드가 12개 필요한데 니플을 절약하기 위해서 매니폴드 베이스라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을 한꺼번에 연결해주는 기능을 가진 부품입니다. 6핀짜리 제품 2개를 사용하면 무려 36개의 니플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린더 한 세트만 연결할 줄 안다면 그걸 동일하게 12번 연결하는 단순한 작업입니다.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선을 많이 연결할 때는 터미널을 사용합니다. 번호를 붙여놓으면 나중에 AS를 하게 될 때도 편리하거든요. 터미널에 공통 단자를 꽂아주면 전선들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동 리드 스위치도 장착해봤습니다. 서랍 자체에도 스위치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12채널의 무선 송수신기도 설치했습니다. 자동서랍장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 저의 자동서랍장은 무선으로도 열리고 닫힙니다. 무선 스위치는 안전핀도 장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무선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실린더가 전진하고 한번 더 누르면 실린더가 후진합니다. 리드 스위치는 연결될 때만 실린더가 튀어나가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네요. 이번 작품의 하이라이트인 소맥 제조입니다. 한국에서는 소주라는 술과 맥주를 섞어서 마시기에 부드럽게 만드는 문화가 있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주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에어 실린더를 사용한 건 제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특별한 소맥 제조기로 특허라도 출원해야 될까요?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는 술집 사장님께 영상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